그래서 여기 여행 와서 집에 안 싸웠어요? 알겠어. 그래 다 먹어. 안 먹을 거라고. 여행 중 우연히 일정이 딱 맞아 휴게소 커플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됐는데 확실히 그래도 여유 좀 있겠다. 그래서 우리는 같이 온 게 제주도 처음이라 약간 체계야. 이것저것 관광해 볼 거 찾고자는데 처음 왔을 때 저희 막 우도 가고 막 여기도 가고 날씨도 용머리향 가고 막 온통에 실려있어. 난 이런 부위는 못 먹어. 이거 제일 맛있는데? 안 예쁘다. 많이 드세요. 장어 기본, 제일 기본 생선. 넓진 않지? 응, 넓적하네. 눈이 이렇게 보여가지고. 약간, 그러니까 부드러운 다이아몬드 거야. 가오리가 그린 것 같아요, 다이아몬드는? 아, 넓지. 장어 이 모양으로 생겼어. 이 모양이 항상 꼬리 있어. 갈색에. 우리 여기 동그랗게 보이고. 우리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. 그거 내가 광어가 생긴 걸 왜 그러지? 34살인데 광어야. 광어가 되는 거죠? 비아님이 설명 잘 해주시는 거. 태기는 약간 나쁜 거야? 어짱게 설명해. 형은 나한테 했는데 어짱게 말하는 거야? 내가 뭘 모르면은. 네. 그래서 여기 여행 와서 둘이 안 싸웠어? 싸우고 크게 싸우는 건 없고 싸우는 건 생각할까? 중간중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. 아까 왜 기분 나빴지? 내가 기억도 안 나. 아까 돈가스를 먹으러 갔는데 아! 2시였어요 2시. 근데 호떡이야 이거. 호떡 주세요. 종이컵에 두 개 담아주세요. 닭가슴살 주세요. 아, 저 씨앗떡 주세요. 주불 짭니다. 떡볶이 먹으려고 했는데 나 떡볶이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요새 떡볶이를 먹는다고? 추가해서 먹겠다고? 어? 돈가스 두 개랑 떡볶이 하나씩 시키려고. 너무 많지 않아? 2시였어요 2시. 근데 돈가스를 하나씩 먹으면 배가 찰 것 같아. 2시에 먹으면 안에 이게 오늘 뭐가 되는데 그리고 오늘 또 뭘 많이 먹어봤는데 선생님? 거기 돈가스 먹으러 가서? 떡볶이를 먹어야겠다. 거의 떡볶이 잘해. 온천 먹고. 아 돈가스랑 떡볶이. 근데 떡볶이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몇 분 하시겠어요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떡볶이 양이 1인분 정도 돼요. 네. 근데 그럼 너무 배불러가지고 괜찮을까? 그래. 아니면 이런 건 어때? 그거 없는데 이렇게. 먹을 수 있어? 진짜? 돈가스 하나씩 시키고 떡볶이 추가하고 5천원. 난 많이 안 먹거든 떡볶이. 나는 이거 먹을 거 없다 말해가지고 무제로? 아니 조금 그냥 떡볶이. 왜냐면은 돈가스가 좀 치킨 늦게 할 수 있으니까 그만 떡볶이 같이. 그럼 돈가스 하나, 로제 돈가스 하나, 떡볶이 하나요. 코 받는 거 봤어? 못 봤는데 떡볶이집이랑 돌카츠를 사왔는데 6시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부대떡을 먹지 하겠어? 식당에다가
이미 사랑 받았어. 얼굴 표정도 안 좋아. 지금 내 표정. 아, 예쁘다. 아, 좋아. 먹는 게 예뻐. 미안해, 진짜. 내가 먹는데 내 그런 거 아닌데 우리도